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벨 뷰티의 남군입니다. 오늘 이제 고인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퍼머를 하시려고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선생님 테스트 경험해서 샴푸를 한번 해 봤는데 전에 탈색을 한번 했었다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어두운 색깔로 덮은 경우라서 지금 아랫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손빗질을 했을 때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손상이 없기 때문에 손빗질이 잘 되는데 지금 젖어 있는 부분 요만큼 정도가 지금 손빗질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손상도라도 하긴 하더라도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시술이 가능한데 머리를 만져봤을 때 푸석푸석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모발하는 필요한 수분까지도 많이 손상이 돼서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파마를 하게 되면은 퍼머가 이제 컬이 처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퍼머가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퍼머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원하는 게 시크릿 컬러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어두운 겨울 염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커트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때 레이어드 조금 하고 싶다고. 네. 요 기장을 살리면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장을 좀 자르고 하고 싶어요? 한 이 정도까지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자르고? 네. 층의 느낌은? 제가 드라이를 잘 할지 몰라가지고 많이 손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아니면... 레이어드 같은 경우는 컬이 있어야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럼... 레이어드 된 듯한 느낌이 많이 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쭉 뻗는 듯한 느낌이 또 없어요. 그래서 고데기를 좀 해야지 이쁜 네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컬러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시술 여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네. 괜찮죠? 네. 네. 지금 탈색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지금 탈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랫부분 같은 경우가 너무 수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위에 같은 경우도 잘 빠지긴 했는데 얼룩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뺐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연해지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이제 모발이 안정된 상황에서 한 번 더 탈색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언제 올 수 있다고 했죠? 2주? 2주 후? 2주 후. 그때 한 번 더 모발 상태를 보고선 색깔을 빼보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하게 되면은 붉은 계열 정도로 몇 개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다양한 컬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6시간 동안 하고 치고는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끝에 보면 뭐가 손상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적게 네. 해서 그것만으로 일단은 만족을 하고요. 다음에 2주 후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발 관리 잘 해주시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제 첫 번째 탈색하고 이제 밑에 작업한 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오늘 또 탈색 한 번 그리고 염색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긴 했는데 보기엔 어때요? 느낌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다행히.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손상이랑 얼룩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일단 손상도는 솔직히 지금 탈색을 6번 한 거 치고는 괜찮아요. 쉽게 네. 말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모발이 버텨준 것도 있고 클리닉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상되는 걸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했는데 그래도 많이 손상이 들기는 했어요. 집에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일단 염색도 얼룩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지금 보시면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색깔이 좀 빠질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염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제 블랙은 당분간은 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블랙을 하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니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멋진 또는 멋있는 머리 하게 되면은 또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